네, 저는 지금 까따비치 앞에 와 있습니다. 까따비치에는 자그마한 노점상들이 모여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시장 소개하고 까따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와 같이 솜땀이나 팟타이를 맛볼 수 있는 이렇게 노점상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아주머니가 친절할 듯. 저기 새우 요리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맛볼 수 있습니다. 팟타이도 가능하고요.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로띠가 있습니다. 로띠. 어유, 햄도 들어가네요. 햄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고 로띠입니다. 로띠. 다양한 로띠를 가능합니다. 자, 메뉴 시작은 햄 치즈가 50바시고요. 에그 치즈가 50바시고. 여기 조금 여기는 이것저것 넣는 대신에 가격이 시작이 40바부터입니다. 시작이 40바부터입니다.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로띠를 맛보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로띠치고는 조금 다양하게 햄, 치즈 등등을 넣고 있습니다. 로띠, 팬케이크. 자, 이제 우측에는 다시 또 팟타이나, 오, 여기 팟타이 맛있게 하는 집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팟타이. 그래서 팟타이가 가능합니다. 오, 여기 파카파오 무쌈도 있습니다. 파카파오 무쌈. 와, 파카파오 무쌈. 그래서 다양하게 가능. 30바, 50바, 대충 가격이 30에서 60바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맛집인가 봅니다. 태국인들이 많네요. 배달도 많이 하고. 팟타이 집입니다. 팟타이. 자, 우측에는 역시 이와 같이 팬케이크 로띠카? 로띠? 여기도 로띠 가게입니다. 로띠 팬케이크. 그래서 여기는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뭐 15바, 20바, 35바. 여기는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로띠입니다. 음료 가게입니다. 그래서 콜라, 사이다, 생수 판매하고요. 자, 우측에는 이와 같이 또 코코넛을 판매합니다. 코코넛. 코코넛이 시원한 게 30바시입니다. 그리고 아래 이탈리안 소다라고 해서 25바시에 또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또 저쪽에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도 저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까이토시입니다. 여기는 닭튀김. 아유, 우, 지글지글. 타올라이카? 10바트. 10바트. 한 개에 10바트랍니다. 무지하게 쌉니다. 와. 이거,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가면 최소한 20바트 줘야 되는데, 10바트랍니다.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치킨, 닭튀김입니다. 여기는 분위기 있는 음료 가게입니다. 여기, 코코넛이 있습니다. 코코넛. 코코넛 30바시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뭐 슬러시, 주스 등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워터멜론 쉐이크 해가지고 땡모반도 있네요.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자, 땡모반,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다 가능합니다. 자, 가격은 뭐 30바, 30바, 30바 이렇습니다. 자, 왼쪽에는 또 오징어, 오징어 자그마한 걸 이렇게 말려서 또 판매합니다. 오징어, 아, 너, 콘 까올리카. 오징어, 와우, 굿굿. 자, 오징어를 여기다 이렇게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바싹 구워가지고 쓰면 맛있습니다. 조금, 네, 짭니다. 좀 짜다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우측에는 여기 태국 소세지들을 구워서 판매합니다. 구워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요거 꽃이 하나에 10바트입니다. 꽃이 하나에 10바트.
이렇게 아, 뭐 그냥 간단하게 점심 대용으로 먹기 좋습니다. 자, 여기는 한국인들 입맛에 맞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태국식 역시 닭구이인데 예, 여기 보니까 아, 솜땀도 만들어주나 봅니다. 느낌에 그래서, 아, 맞습니다. 솜땀도 있네요. 예, 솜땀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아, 닭구이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구워서 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 까따비치 리조트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시장 사실 먹거리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 오면 음료수와 간단한 이렇게 식사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닭튀김도 판매하고요. 그리고 예, 뭐 솜땀, 팟타이, 로띠 다 있습니다. 로띠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어묵 구이가 있습니다. 어묵 구이가. 자, 까따비치 앞에 있는 먹거리 시장입니다. 자,